오! 이거 나 바이퍼 미니 갖고 와야겠다. 하, 오늘은 행복한 날이네요.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면 드디어 왔습니다. 제가 예전에 3D 프린터로 막 뽑아가지고 커스텀 제작을 했던 바이퍼 미니, 그 이후에 이제 국내 마우스 커스텀 제작하시는 분한테 이 바이퍼 미니 커스텀을 부탁을 해서 제작을 한 그 제품. 왜 이렇게 많이 왔지 뭐가? 바이퍼 울티메이트 박스 하나가 왔고요, 코시 일반 무선 고속 충전 박스가 왔고요, 바이퍼 울티메이트 화이트 박스가 왔습니다. 그럼 이거부터 봅시다. 이게 내 건가? LED가 켜져 있어요. 뭐지? 이게 전원 버튼 같은 거는 없네요. 화이트 독이 있어요. 케이블이 있습니다. 이 독에 꼽일. 여기 들어있는 거는 충전기가 있습니다. 아, 이 코시 충전 박스가 있냐 했더만 이 충전기를 주신 거네요. 이것도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. 뭐지? 이렇게 지금 바이퍼 미니 두 대가 왔어요.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. 제가 기판 바이퍼 울티메이트 무게 68g 근처. 오? 아니 정확히 68g이 나왔는데? 이거는? 아니 68.1g. 이거 무게 보시면서 뭐 깎으신 건가? 아무튼 무게는 68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게 중심은 그립부 중심으로 상하 밸런스를 맞추셨다고 합니다. 요 두 개 뼈 사이, 여기 기준으로 무게 중심 맞춘 거겠죠? 센서, 렌즈 위치가 중앙으로 오도록 조절하셨다고 합니다. 이전 버전은 좌측으로 쏠려 있었음. 휠, 인코더 교체 후 무게감과 부드럽게 밸런스를 조절하셨다고 하고요.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는 기존 바이퍼 미니의 버튼 가면 스프링 소리가 이제 날리는 경향이 있다. 나 바이퍼 미니 갖고 와야겠다. 제가 바미니는 저번에 그 커스텀 할 때 다 까서 써버려가지고 지금 바미니는 없고 G 슈라랑 그냥 바이퍼 이런 느낌. 근데 이거는 깔끔하죠? 이게 조금 더 고음 느낌이고, 두 개가 뭔 차이인지는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고음 느낌이고, 이거는 굉장히 스무스하네요. 그리고 G슈라 난리구나. 지슈라도 조절, 다른 스위치로 교체 후 5클릭 안 날 정도로 밸런스 조절하셨다고 하고요. LED 작업, 바이퍼 하단에 LED가 없어서 하단에 두 개 중 한 개를 추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. 이 LED 나오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. 로드값, 시냅스를 연동을 해서 바이퍼 미니의 로드값이 나올 만큼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. 로드라는 거 LOD 그 높이겠죠? 그거를 이제 커스텀 값을 만들어 두셨는가 봅니다. 메인 버튼 좌우는 이전 버전은 우측 사이드 버튼을 우회를 해서 메인 버튼으로 썼는데 이걸 패턴을 찾아가지고 메인을 그대로 직결해서 제작하셨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카일 스위치 8.0이면 카일 8.0 GM이죠? 제가 좋아하는 거 클릭감 가벼운. 작업 후 다소 압력이 있어서 좌측 압을 조금 낮춤. 왜냐면 똑같은 스위치를 써도 눌리는 간극 따라서 압 느낌이 달라지거든요. 그걸 작업을 하셨다는 것 같고, 카일 스위치에서 중음 사운드를 줄이고 스트로크가 길지는 않도록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이거 두 개가 다르네요. 지금 스위치가 아예 다른 것 같은데? 무선 충전 작업, 수신 거리가 추측이 1mm다 보니까 하판을 얇게 해서 부착했다고 합니다. 경량 코일이다 보니 충전 범위가 넓지 않음. 그건 이제 이거를 보내신 이유,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. 무선 충전 패드 겸 블루투스일 것 같은데, 저도 무선 충전 패드가 집에 있기는 합니다. 보통 충전을 어떻게 하냐면 무선 마우스들 전용 충전 독을 써야 됩니다. 바이퍼 같은 경우도 얼티메이트가 이런 충전 독 있죠, 접전부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, 바이퍼 미니에 이식을 하는 작업을 했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뚫어야 되잖아요. 막 갈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, 그러니까 QC 그 코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을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. 경량이랑 중량이랑 선택을 했는데 충전 범위가 좀 큰 거는 무게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는 최대한 무게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. 그 대신 그만큼 인식 범위가 얇기 때문에 잘 놔야 된다, 위치를. 그거 말고 이제 더 적어주신 거는 바이퍼 미니를 하나 더 보낸 거는 좌클 클릭값을 많이 낮추고 우클은 반대로 텐션을 줘서 작업한 거. 이거 같은데? 여기는 지금 가벼운데 여긴 세잖아요. 얘는 두 개가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이라면, 상담 클릭부 구조를 텐션이나 구조를 살짝 틀어서 작업한 거. 그립감이나 느낌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인데요. 약간 이렇게 터널 중음 보호하는 마우스들처럼 살짝 이렇게 돼 있는 느낌? 말해가지고 그렇게 플라시브로 느끼는 건가? 그리고 좌클을 후한호 청축, 우클을 TTC 골드, 휠 인코더 정체불명의 키보드 인코더? 휠감 무거움. 그래서 실제 느낌이 어떻냐? 일단은 이 제품은 완전히 하판 상판이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외부가 그냥 바이퍼 미니랑 똑같습니다. 일단 뭐 움직이는 것 자체는 엄청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휠 느낌이 살짝 다른 느낌이 있는데, 앞쪽이 엉덩이도 살짝 올라온 것 같은데, 얘 엉덩이도 이쪽 부분이. 클릭감은
훨씬 더 요즘 경쾌한 느낌이죠. 이게 훨씬 마음에 듭니다. 저는 바이퍼 울티메이트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그게 있어요. 여기 이제 동글을 보관할 수 있는 슬롯이 있고 전원 껐다 켜는 버튼이 있고 이제 DPI 바꾸는 버튼이 밑에 달려 있습니다. 얘는 그리고 이제 충전 독에 꼽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바이퍼 미니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원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 없어요. 휠 느낌은 뭐 완전 다릅니다. 애초에 휠 모양이 다른데요? 바이퍼 미니 순정에 들어간 거는 이제 무늬가 이런 무늬거든요. 중간이 갈라져 있고 일자로 새겨져 있는 이런 무늬인데 얘는 조금 더 흙바닥 스포츠에서 놀 것 같은 커다란 타이어 가진 그런 걸 박아둔 느낌? 휠 감은 조금 더 뻑뻑해요. 아 여기 불빛이 들어오네요. 오 엄청 빨리 인식이 된다. 얘도 왜? 어 된다. 엄청 잘라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내 옛날에 리뷰하려고 샀던 건데 어디를 놔도 충전이 되는 인식이 딱 맞춰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쓰면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. 그래서 이걸 얹으면 오! 떼면 안 뜨고 얹으면 뜨고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. 좀 잘못 놔두면 충전이 안 되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다. 오히려 이거 보내주신 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위에 불빛 보여가지고 여기 살짝 들려있네요. 살짝 근데 사용할 때는 몰랐다. 근데 어차피 난 얘보다 얘를 위주로 쓸 거라서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거든요. 딱히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진짜 바이퍼 미니에다가 그냥 케이블만 그냥 뺀 것 같아요. 이제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러 갑시다 여러분. 네 여러분 마우스 테스트를 이미 써봤습니다. 제가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하면은 레이저 센트럴의 마우스가 인식이 됩니다. 바이퍼 울티메이트 배터리가 45%? 하루하고 한 반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. 거의 컴퓨터 앞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간 자체는 15시간? 100% 차지하고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배터리가 반이 닳았다. 그 말은 대충 한 30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. 생각보다 별로 못 쓰는 것 같네요. 왜냐면 로지텍 마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써도 배터리가 문제가 없었거든요. 그리고 얘 말고 이제 전 커스텀 했던 것도 배터리를 진짜 한 일주일 정도는 썼던 것 같... 일주일은 안 썼나? 한 4일, 5일 정도는 썼던 것 같은데 얘는 진짜 한 이틀, 3일이면 배터리가 다 닳는 거니까 애초에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. 근데 이건 레이저 바이퍼 얼티메이트 자체 배터리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? 배터리를 바꾸신 게 아니라면은 자체 배터리가 원래 이렇게 적은 거라고 봐야겠죠.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냥 바이퍼 얼티메이트에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DPI 1000을 전 사용을 하고요. LED 같은 경우는 끄고 사용을 했어요. LED 안 켰는데 지금 이 정도 배터리 시간입니다. 고정은 원래 뭐 맞춰놨다고 하셨어가지고 제가 뭐 LOD를 안 건드렸습니다. 절전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전력 모드 5% 가면 저전력 모드 바꾸겠고 5분 지나면 무선 절전 모드 바뀌게 기본 설정으로 해놨는데 뭐 배터리가 좀 빨리 단다. 그 대신 충전 자체도 굉장히 빠릅니다. 5V 1A였었나? 충전되는 건데 대충 한 1시간 반 정도만 충전하면 풀 충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6시간? 그거는 장점이다. 그래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소감 느낌 자체는 어우 좋아요. 3D 프린터 가지고 제작을 했었던 그 친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습니다. 진짜 바이퍼 미니 쓰는 느낌이에요. 진짜 딱 그 느낌. 근데 무선이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이퍼 미니 같은 경우는 센서가 쓰레기예요. 커서가 쓰다가 튀어요. 심지어 롤하는 도중에도 느껴질 정도로 심하게 튀어요. 이 커스텀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. 왜? 바이퍼 울티메이트에 들어간 센서는 최상급 센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. 클릭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가 오히려 이제 클릭압이 낮은 제품이고 이 친구가 클릭이 좀 더 짧아지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이 친구가 더 좋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충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정확하게 놔야 돼요. 나 이렇게까지 안 될 줄 몰랐어요. 다음에 제작을 부탁드릴 때는 무게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무선 패드를 좀 더 인식 잘 되는 버전으로 하던지 이 머큐리 독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하는 걸 부탁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우스 무게도 가볍고 에임 커서 튀는 거 없고 에임 정확하고 그립은 당연히 바이퍼 미니이기 때문에 진짜 인생 그립 정말 좋다. 아 그거 하면 되겠다. 로지텍 걸로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.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에 들어가는 히어로 상급 센서 들어간 개로. 왜냐면 로지텍 센서는 저전력 그걸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. 그 친구로 만일에 제작을 하면은 커스텀 충전 독도 만일에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아니 거기다 앞에 USB-C로 케이블 충전도 되게 만들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이게 진짜 커스텀입니다. 디자인만 다르다고 그런 커스텀이 아니에요. 내가 원하는 성능, 내가 원하는 쉐입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충족
하는 이런 제품이 바로 진짜 커스텀 제품입니다. 키보드 마우스 둘 다 이렇게 일단 구성을 한번 해봤고 정식 제품 제발 좀 그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 에이 뭐 커스텀 더 할 게 없어요. 웬만한 거는 커스텀 하는 건 다 한 거 같고 오디오 장비 업글? 마이크 바꿀까? 아 그만 바꿔! 그만 바꿔! 돈 그만 써.